나라 옛 이야기. 소가 된 게으름뱅이.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로 소문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자고 노는 것뿐이었답니다. 그래서 살만 뒤룩뒤룩 쪘지요. 제발 일 좀 해라. 어머니가 야단을 쳐도 게으름뱅이는 하품만 할 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자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느라 바쁘게 종종 걸음을 쳤어요.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집안에서 쿨쿨 낮잠만 잤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게으름뱅이 아저씨. 파리가 자기 얼굴에 똥을 싸는 줄도 모르고 게으름뱅이는 정신없이 잠만 잤어요. 여보, 다 늙으신 어머니가 밭에 나가 계신데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당신이 좀 나가보세요. 네? 보다 못한 아내가 게으름뱅이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제발 귀찮게 굴지 마. 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단 말이야. 잠이나 자게 내버려둬. 게으름뱅이가 아내를 밀쳐냈어요. 게으름뱅이는 어머니와 아내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 이 집을 나가는 거야. 멀리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어. 게으름뱅이는 장롱에서 아내 몰래 명주 두피를 훔쳐 짐을 쌌어요. 그것은 아내가 밤을 새우며 짜놓은 것이었답니다. 게으름뱅이가 집을 나와 언덕을 넘을 때였어요. 전에 없던 초가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초가집 마루에 한 노인이 앉아 소머리 모양의 탈을 만들고 있었어요. 영감님, 그 소대가리는 대체 어디에 쓰실 건가요? 게으름뱅이가 발길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건 놀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노는 사람에게 줄 선물이라오. 그런 사람이 이 탈 바가지를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지. 노인의 말을 들은 게으름뱅이는 귀가 번쩍 뛰었어요.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 탈을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게으름뱅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구려. 노인이 소머리 탈을 게으름뱅이에게 씌워주었어요.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소가죽도 등에 걸쳐주었죠. 그러자 금방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으름뱅이가 진짜 소가 된 거예요. 음모! 음모! 게으름뱅이는 깜짝 놀라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소머리 탈과 소가죽은 벗겨지지 않았어요. 이 게으름뱅이야, 넌 이제 소가 되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리야. 노인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끌고 장터로 가서 한 농부에게 헐값으로 팔아버렸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오. 그러니 절대로 무밭에는 데리고 가지 말아요. 노인은 농부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난 소가 아니에요. 이 소대가리를 벗겨주세요. 게으름뱅이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농부의 귀에는 음모! 음모! 하는 소 울음소리로만 들렸답니다. 다음 날부터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한 농부와 함께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을 갈아야 했어요. 또 여물을 먹고 더러운 외양간에서 자야 했지요. 논밭을 가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쳐서 잠깐 엎드리기라도 하면 농부는 아니, 이놈의 소가 왜 자꾸 꾀를 부리지? 어서 일어나지 못해! 하면서 쉴 새 없이 때렸답니다. 매를 맞지 않으려면 낑낑거리며 일을 해야 했어요.
하루 종일 논밭을 갈고 외양간에 돌아오면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팠답니다. 사람이던 옛날이 그리워 절로 눈물이 났어요. 늙으신 어머니와 아내도 보고 싶었지요. 그동안 내가 너무 게으름을 비워서 벌을 받는구나.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외양간 창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게으름뱅이는 밭을 갈다가 잠시 쉬게 되었어요. 그때 건너편에 있는 무밭을 보았답니다. 게으름뱅이는 노인이 농부에게 하던 말을 생각했어요.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래, 소가 되어 고생만 하느니 차라리 물을 먹고 죽어버리자. 게으름뱅이는 농부가 붙들 새도 없이 무밭으로 달려가 우적우적 물을 뽑아먹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게으름뱅이의 머리에서 스르르 소머리가 벗겨진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어. 이제야 살았구나. 나는 이제 사람이다. 게으름뱅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뒤쫓아오던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게으름뱅이는 그동안의 일을 농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버릇을 고치려고 신령님이 그러신 모양이요. 돌아가서 새 사람이 되구려. 농부는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를 보내주었어요. 게으름뱅이는 노인의 집이 있던 언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명주 두 필만 고스란히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노인이 정말 신령님이셨구나.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셨던 거야. 게으름뱅이는 언덕 위에서 다시 한번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남보다 몇 배나 부지런히 일하고 그동안 못다한 효도도 했지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